오늘 2017년도 5월 12일 우리 캐릭터 지우고 우리 이제 방송 끄고 튀고 그럼 이번 우리 사냥의 의미를 들으면 경험치를 많이 들다 아 장량 50 이제 너 차례야 50짜리 장량 때리는데 지금 1시간 10분이 났어 아 작업량 100이다 자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세요 어. 싫어해 싫어 아. 오늘 상자조녀 180 찍기 전에는 안 주무시는 겁니까? 하시는데 180 찍기 전에는 안 잡니다 근데 아마 한 10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제트님 질문하셨습니다 루루야 너 저거 한번 해볼래? 질문 읽으면서 동시에 한번 해봐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체험시켜줄게 야 내가 시청자분들이 맨날 나한테 그 얘기하거든 BJ가 질문을 안 받는데 나보고 193 라시아 193 맹호 김유신 204 개혁 193 개봉 아 손이 느려졌잖아 빨리 맞추라고 맞춰 아, 전 안 될 것 같아요 자 브라더 담에오님 질문 읽으세요 여기서 지금 전직회를 깨고자 하는데 무도장 깨는 손이 멈췄잖아 손을 움직여서 하라고 손이 멈췄잖아 질문 좀 이따 받겠습니다 아니 이따 받으면 안 돼 이 남았지 네, 됐어 이제 마무리 내가 할게 네 아우 피날레를 내면 아 작업량 100 나 진짜 아 손가락 부러진 것 같다 와 너무 힘들다 야 편집해라 앞에서 알았지 네, 물론 개혁차는 효율이 좋지만 일본은 좀 비추천하고요 밥 먹고 네. 왔는데도 1시간 반 동안 1렙이야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들을 전부 다 이제 마무리 그 구간들이 끝날 때가 돼서 자 이제 저희가 획득한 이 비오가봇 갔다가 판매를 하면 될 거고 아 이제 돈이 상당히 쌓였습니다 그래도 1강 도박해서 조금 더 받죠 아 진짜야? 진심이야? 진심으로 1강 도박하자고? 1강 도박 아니 어차피 1강 도박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 프라모델 조립하자 아니 여기서 도박이 왜 나와 아이 비오가 팔렸어요 그렇지 이제 사술사 살 돈이 다 벌렸습니다 여러분 460만 전 사술사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번화는 복불복 진행 안하고 그냥 아마 편안하게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따가 저녁 되면 좀 토크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야 편안이 오랫동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나중돼가지고 그런 게 딸리더라고 파워가 그 하사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얘네들은 난리 났다 지금 일단... 지들 고생할 거 얘네들 다 했거든 근데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게 쟤네 둘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 저 방법이 백스님도 화났어 백스가 왜 화났어? 백스는 화낼 게 없어 3연속 바나나 걸렸다고 하사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억울할만해? 근데 진짜 어차피 한 방에 죽을 거 무기만이라고 하셨는데 무기를 껴줄 필요가 있나요? 저 사수사를 한 번도 안 켜봐서 당위에다가 공가죽세 맞춰놨네 1시간 50분도 지금 상업회밖에 했는데 네, 이제 전축회를 깨시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사술사 전직하는 방법 어디서 전직할지 그 저기 마을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B 누르시고 이렇게 인도 쪽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사술사 누르고 전직 정보 누르시면 여기에 첸나이 용병길드에서 전직 가능 이렇게 나오죠 네. 겹댐이라는 게 몬스터가 겹쳤을 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버그예요 그래서 전직 파르파티 이렇게 해서 파르파티까지 구해봤습니다 삼색 좀 사갈까? 소고기 사시죠 소고기? 아, 좋은데? 네 소고기 소고기 괜찮다 현실에도 못 먹는 거 여기 있어요 소고기 단점이 저거 팩폭하고 있네 소고기 단점이 무게가 두근이 아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이 포만감 소모량이 본 캐릭터의 레벨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증가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차피 저 레벨이면 소고기 같은 거 드셔도 상관없어요 땡처리한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대 설정을 합니다 아 이거 주박사 안 쳐도 되죠? 아 참 생각해보니까 허영갑주네 얘는 파르파티는 1번 2번 사슴에 허영갑주 치는 게 진짜 재능 낭비 아닌가요 근데? 조용하세요 10의 레벨이 필요하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진짜 경험치 얼마나 쌓였죠 지금? 저거 올려놓을까? 네 때려잡아서 올리죠 뭐 잡자고 그러면? 사슴 사슴? 네 잘 잡을까? 네 1렙짜리도 잘 잡는데 진짜? 네 아, 막 대마놀이 그런 거 세더라고 잘 잡네 알았어 네. 잘 잡네요 잘 잡네요 그래 받았지 각다기 참고로 시청자분들께서 BJ 땡겨가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각다기입니다 어상에서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항상 이게 나를 닮았다는데 닮았어요?
인정. 뭘 인정이야? 뭘 인정이야? 상재캐는 존여밖에 없고요. 그래요? 각 그 본캐들마다 2차 스킬이 조금씩 다 달라서 전투 특화가 있고. 너 되게 친절하다. 네, 전투 특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존여처럼 상재를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또 대남이나 중녀, 대남, 대녀처럼 이제 보조, 탱커나 힐러를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불가사리를 잡아와라. 불가사리 맛있지? 야, 자기 서버 공부만 하자는데, 너 서버 해태 서버잖아. 네, 해태 서버고요. 해태 서버에 대한 장점! 일단 사냥터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아니, 그건 솔직히 사냥터에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막 형님 아까처럼 형님처럼 투기가 제맛? 어, 급동이 막 왔다 그래도 투기? 그냥 그 자리에 놔두고 가도 아무런 말이 없는 거죠. 아, 똥을 쌀 수 있다. 저거를 이길 자신이 없다. 해태 서버의 가장 큰 장점은 똥을 쌀 수 있다. 배꼽도 껴야지. 개간지? 개간지? 예스? 예스 예스요? 개간지? 난리 났다 지금. 날개까지 날았다. 하늘로 날아간다. 같이 해, 같이. 제가 하는 의미가 있나요?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나? 야, 뭐 오늘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저 프라모델 조립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발바닥 이렇게 두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아리 부분 프레임 만들었습니다. 그 진행 속도 퍼센트가 어느 정도죠? 전체 100%? 15%? 네. 아, 10%? 아, 비슷비슷하겠다. 네. 어, 뭐 당황했어 지금. 해태 서버에 전화. 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당황했어. 입구도 안 보여서 당황했네요. 아, 네. 아니, 전트님 시골티 좀. 우리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줘요. 아, 해태 서버인가 보다. 판타님이. 네, 그지? 같은 서버지? 네, 같은 서버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언급은 예. 하지 않겠어. 마음이 아파서. 예, 형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홍물동 퀘스트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꺼국자 들어왔어? 예스? 예스, 예스요? 여기서 도술사 하나 빼놓고 이제 거북차로 넣어야겠다. 짠! 자, 손 한 번씩 치세요. 아! 나이스. 거북차까지 겟. 자, 거북차는 일단 스탯을 안 찍고요. 이게 되게 좋아. 잘 봐봐. 이제 증서 장수를 만들어도 뽀탯을 준다. 150? 그렇네요. 이제는 진짜 랩업만 하면 되거든요. 네. 어디 갈까? 어디 가야 되냐? 예. 잡아볼까? 어, 이거 지금 내부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부대인데 이렇게 하면? 세부대구나. 내가 도발부를 안 켰나봐. 오, 잘 잡네요. 어, 괜찮네. 아직까지 잘 잡네. 더 이상 레벨업 안 되는 시점이 오면 딴 데로 옮겨보죠 뭐. 상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세부대 30만이면 괜찮은 거야? 걔는 근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파사. 얘는 근데 어, 그렇지. 네, 장거리라서. 파사에 침 써갖고. 아, 이거 빡센데 이거. 몸빵 없으면 상관없어. 산으로 갈까? 일단 진짜 선무만 나오면 우리 고생 끝이거든? 선무공지 딱만 나오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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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이거 마력하면 한방 날리는 중에 본게 그냥 즉사야. 파르파티가 사정거리가 짧다니까. 네. 근데 잡긴 하네요. 그러네. 지금 저게 핑크색이라고 하네요. 다리가. 네, 핑크입니다. 와, 다리가 저렇게 크냐? 와, 대박이다. 야, 다리 이거 주걱만한데? 다리 하나가? 돌려주시면, 네. 다리가 이만합니다. 와, 진짜 크다, 다리. 건담 다리 봐봐. 사냥터 딴 데 가보자. 여기 안 좋아. 친이대 한번 가시죠. 친이대 한번 가볼까? 네, 옛날 2차 만들기 위해서 친이대를 무조건 가서 했으니까. 아, 근데 우리 3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거 레벨업 속도 너무 낮다. 친이대. 아, 쩔맞을까, 이거? 잠깐 방송 끄고. 한번 그럴까? 한번 받을까? 쩔? 그럴까요? 잠깐 정지시키고. 잠깐만 이거 방송 튕긴 척하고? 네. 와, 이거 못 들어가네 이거. 야, 이거 샤워링 후원 못 들어가. 근데 염라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염라? 염라 대화? 네, 염라 대왕 경치 짭짤한데? 염라 한번, 근데 네가 주작섬 염라를 못 봤구나. 그럼 염라 대왕 우리가 구경시켜주는 겸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캐 1렙 부족. 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저 홍콩 갈게요.
아 이게 내게 아니라 헷갈리네. 아 그냥 마우스 클릭만 하면 돼서?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니까. 야 부대일성 다시 해도 돼. 경로연폭 진짜 존여 키우는데 개꿀. 야! 아씨! 아이 뭐 하자마자 죽어요! 곧 툭툭에 죽는다 야. 아, 죽겠지. 죽으라고 저기 꽂아놓은 거야. 쟤! 어이씨. 안 되네. 아, 하세요. 안 되네요. 아, 얘네가 원공이 체력이 많구나.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저항력이 높아요, 저항력. 이제 파르파틴 지역화는 다 한 거야. 이제 본캐릭 레오프하면 돼. 나 유명에 들어갈 정도로 막 키워놓고. 이제 고급 도끼 사가지고 우리 들어가자. 네. 자, 이제 유명계로 올라갑니다. 유명계 갑시다. 네. 아, 내가 잠깐 조립하고 와야겠다. 네네. 네? 형! 형! 발바토스 하세요, 발바토스. 바르바토스. 다른 거. 바르바토스. 이거 얇아서 얼마 없을 거예요. 나 이거 하면 안 돼? 아, 안 돼요. 에이, 어. 형님 다른 서브미션. 아예 모르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걸 만지면 안 돼요. 어... 뭐야. 그 아까 혹시 템 보유 현황 알려주셨나요? 형님 거알못에 거날못. 템 보유 현황 안 알려주시네. 알려주셔야지 알려주시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지상 몹을 빠르게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클릭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네 저는 전트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전트. 나할거다했다. 증장 풀보탯 안 받았습니다. 저는 600개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아 저기 이제 만월 도끼춤 하러 갑시다. 그거 랩제가 몇이죠? 고급척인 뭐? 아 고급 태부가 73렙밖에 안 되네. 고급 태부로 하자. 1레벨만 더 하고. 아 고척 파신다고요? 아하 제가 고척은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자 일단 조금 모일 때가 기다리지. 이게 문제야. 유령 코끼리 나 아니 유령 해적 나 이거 제일 안 좋아하는 거거든. 애들 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몬스터 잡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아니 근데 진짜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와 야 이거 레벨업이 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되고 있어요. 마늘 도끼 춤 주박이 맞나요? 주박이 맞죠? 주박 소리 맞습니다. 어우. 아니 유령 해적을 좀 잡아야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얘들이 계속 죽네. 광무까지 갈 거고 지금 이미 흉수도 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사천왕들 다 맞추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 목표가 그냥, 있어서? 그냥 제 만족이죠. 자기 만족? 네 자기 만족. 아 지금 생방을 하는 건 아셨구나. 레벨업! 아하이 배신네 캐시 야! 야 초사의 배신! 짠! 배신! 대각. 이게 더 약해. 만월 도끼가 더 세. 만월 도끼가 더 세다고. 누가 아까 이거 강강술래 자꾸 쓰라 했어. 만월 도끼가 더 세구만. 어 잡는다. 누가 강강술래를 누가 이거를 자꾸. 어이야 다 잡았어. 잡았어.